사멸의 한칸씨 인트로 아이디어 고갈됐다. 뭐하지? 돌았나? 5, 6년 전 김벌레다.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. 몸무게 72.5에서 73. 줄먹었나? 고지방 무근육 무근육 배불뚝이 숨 쉬는 것도 힘들다.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. 여하튼 말하고자 하는 건 5년 전 72kg였을 때에 비해 몸무게는 5kg 적은데 가슴이 왜 더 비대한지 모르겠다. 갈비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.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다. 쌈무에 벌집 삼겹살에 쌈장 같이 먹으면 저렇게 먹으면서 1박 2일 보면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. 아까랑 똑같은 구성에 김치까지 추가로 넣으면 밥 다 먹고 위질로 입가심 하면 도파민이 정수리까지 솟는다. 한 번씩 주변에 보면 아이스크림 초콜릿같이 단 거 싫어한다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른 같다. 턱걸이 다시 하나씩 늘려간다. 니 먼저 올라가라. 아이 뜸들이지 마시라고. 오늘은 두 개 당겨본다. 오른쪽 힘에 너무 치우친다. 내려갈 때도 오른쪽 힘에 너무 치우친다. 지난번에 드디어 LCT 한쪽 다리를 뻗었다. 나머지 다리 뻗기에 도전한다. 턱 자세로 도입. 한쪽 다리 발등까지 쫙 펴. 됐다, 이제 나머지 다리 펴봐. 흔들거리지 말고 펴봐. 안되네. 지난번에 손 짚고 19건까지 찧었다. 이번엔 19건 손 안 짚고 버틴다. 손때 버텨. 19건 클리어. 슬램덩크 만화책 던지면 피살시킨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이번에는 부드럽게 놓았다. 유지태 이소 룡 새끼 늘지를 않냐. 알통 유산소 시킨다. 그 계속 고양이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고양이다. 품종도 계속 물어보시는데 믹스견이다. 안 아프다. 더 세게 깨물어라. 안 아프다. 하나도 안 아프다. 잠깐만. 아프다. 나라 왜 이러는데?